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복음은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전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등 죄악된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해이고 악인에게는 보복의 날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백성은 화관과 기쁨과 찬송으로 단장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인류가 원하시는 사역과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처럼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항상 인식하며 성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진정한 해방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고한 자, 슬픈 자들의 삶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로 황폐하게 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어 예배를 기쁘게 섬기며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포로 시절 겪었던 수치보다 더 큰 은혜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 거룩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누구도 우리를 파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 의인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과도하게 그들을 강탈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런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는 주님은 그들의 수고에 성실하게 보상해 주시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의 후손은 만민에게 크게 알려져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비천한 상황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도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